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저 이 뮤직비디오 보기 위해서 오늘 좀 집에 빨리 왔어요. 빨리 오고 영상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아 그런데 대박이에요, 대박. 제가 어느 분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가 몇 번 이분의 그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면서 음악을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베트남의 R&B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죠. 마디후 이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코치라는 뮤직비디오고 피처링에 제가 좋아하는 로우지가 피처링을 했어요. 로우지는 이 마디후와는 그 밀접한 관계가 있나 봐요. 벌써 피처링이 몇 번 됐지 않습니까? 아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가 프리미어 될 때 저도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봤는데 이분만의 뮤직비디오 스타일이 있어요. 서정적이고 뭔가 자연친화적이고 뭔가 영화 같은 메이킹하는 뮤직비디오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음악적인 정서, 이분의 뮤직비디오의 색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어. 이분만의 플레이를 하는 게 드러나 있다니까. 게다가 가사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구글 번역으로 한글로 해석을 했는데 물론 깔끔하게 해석한 건 아닙니다만 가사가 너무 이뻐요. 시적이에요. 굉장히 시적입니다. 그냥 보면서도 내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인데다가 이번에 이분이 갖고 온 음악은 제가 좀 몇 가지 놀란 부분이 있어서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(웃음) 뭔가 뮤직비디오 이분 걸 보면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는 장면들을 보여줘. 저렇게 뭐 카세트 테이프. 야, 저게 진짜 언제 때 카세트 테이프야. (웃음) 제가 한글 가사 번역한 게 있어서 좀 인상 깊은 문구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. 보면서도 야 야 이 사운드가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. 많이 레트로적으로 갔는데 특히 어떤 사운드를 구현하려고 하는지가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. 바로 80년대 소울 뮤직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. 이 곡은 정말 소울풀합니다. 이분 음악들이 다 소울풀한데 이번 거는 유독 더 심해요. 야 특히나 이 중간에 미세하게 들리는 이 기타 사운드가 있잖아요. 이런 게 그 소울 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느낌들이거든요. 아니 가사가 너무 이뻐. 때때로 그는 여전히 어리둥절하다. 당신을 꿈처럼 보기 위해. 가끔은 아직도 꿈을 꾼다. 당신은 바보로 보기 위해. 당신의 눈에는 수천 개의 꿈이 있다. 내 머리에 일몰. 본능적으로 그를 평온하게 달래다. 가사가 그냥 한 편의 시 같다니까요. 너무 아름다워요 가사가. 항상 이 뮤직비디오 이분 찍으시는 거는 뭔가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죠. 사실 이분이 부르는 노래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R&B에 가깝습니다만 음악이 보여주는 바이브 자체가 더 이번에는 소울에 좀 가깝게 가는 것 같아요. 뭔가 자연에서 나는 소리들을 이렇게 녹음해서 듣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마치 뭐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그런 느낌 있잖아요.
어... 아니 이 가사는 뭐야? 나는 더 이상 구름이 아니기 때문에 향기는 바람 속으로 사라진대. 와, 와. 아니 번역을 해도 이 정도 바이브의 가사면은 와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. 가사 너무 좋아. 로우지. 로우지도 이 곡의 분위기에 젖어가려고 플로우 자체를 그루비한 느낌보다는 뭔가 신앙송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랩을 뱉는 것 같아. 야, 여러분들 이 곡을 들을 때는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눈을 감고 들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가사도 예술인데다가 그냥 근데 마음이 너무 차분해져. 야, 로우지 벌스 중에 아마 제일 차분할 거예요. 야, 이거죠. 이거 80년대 소울 R&B에는 자주 등장하던 악기가 바로 이 색소폰이었습니다. 이 색소폰이 있어야 그 당시의 정치들이 살아나기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도 80년대 막 R&B, 소울, 뭐 슬로우잼 이런 음악들의 그 정치를 잘 아시는 거예요. 오! 저는 이 당시 R&B 소울 음악들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이 색소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촬영하는 건지도 몰라요. 아... 아 그냥 아 오늘 밤이 이 곡을 듣기에 너무 좋은 밤이다. 그냥 그래요. 그냥 이 곡을 들으니까 그래. 게다가 이분은 목소리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개성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이분만의 바이브가 있어요. 그 특유의 바이브가 그런 어떤 뭐 소울이나 R&B 같은 흑인 음악과 뒤섞이면서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지. 대박이다 진짜. 아니 뮤직비디오도 하나하나가 예술인데 가사는 너무나 시적이에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을 감고 이 곡을 들어보면 더 감동이 두 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, 그리고 왜 밤 산책 있잖아요. 밤 산책 같은 거 할 때도 이 곡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곡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분의 뮤직비디오에는 그 베트남 특유의 그 자연환경 같은 그런 것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이 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이분만의 특색이 있고 음악도 이분만의 특색이 있고, 아 저는 이 곡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게다가 한국 지금 날씨가 이제 가을이거든요. 가을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곡을 듣기에 더 최적화된 계절이 온 거일 수도 있어요. 저도 알고 있듯이 베트남 북부 지방은 한국처럼 또 사계절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마 뭐 시기가 비슷하거나 약간 뭐 안 맞을 수는 있어도 곧 가을이거나 가을에 접어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 곡을 들으면 진짜 감미롭겠죠. 그리고 이분만의 그 특유의 좀 미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안개 낀 목소리가 있어요. 저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그냥 저는 이 곡 들으니까 술 취한 사람 마냥 취한 것 같아. 그냥 취했어요 저는. 그냥 오늘 밤이 이 곡을 듣기에 너무나 좋은 밤이었던 것 같아요. 생각해보면.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